예, 그래서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 무색성향 미초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까지 칠판에다 설명을 다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거는 이제 12연기법이에요. 무슨 법? 12연기법.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윤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과 그 윤회의 끊임없이 윤회가 펼쳐지는 흐름을 12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관찰한 것이 바로 12연기법입니다. 한마디로 윤회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윤회가 시작되는가? 그 시작이 바로 무명이에요. 무명.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은 이제 지혜, 깨달음, 광명, 이거의 반대말이 무명이에요. 어슬무, 밝을명, 밝음이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껌껌한, 어리석은 상태가 무명이에요. 모든 윤회의 시작이 바로 이 어리석음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어리석음. 그래서 12연기법. 무명, 행, 식, 명색, 그 다음에 유깁, 초, 수, 애, 취, 유, 생, 노사 해가지고 12연기법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명, 행, 시, 명색, 유깁, 초, 수, 애, 취, 유, 생, 노사. 무명으로 시작해서 노사, 늙고 죽음으로 이제 끝나고, 늙고 죽으면 무명의 힘에 의해서 또 태어나는 걸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12연기법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경전에서는 12연기법은 오직 깨달은 자들만이 알수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알면 열애를 본다. 연기법을 깨달으면 열애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12연기법을 각 2600년 동안 불교가 내려오면서 각각의 종파에서 이 12연기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12연기법만 하더라도 책몇권 분량의 논문을 쓸수 있을 정도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그래도 12연기법의 그 용어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그렇다 이제 제가 말한 거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실제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12연기법은 훨씬 더 어렵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저도 12연기법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책도 열심히 봤는데 나중에 덮었어요. 왜 덮었냐? 깨달아야 알수 있는 세계다. 깨달아야 알수 있는 세계지만 이제 언어로서, 언어와 그 언어를 해석하는 사전적 의미로서 12연기법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무명은 말 그대로 어리석음의 상태, 없을무, 밝을명, 어리석음의 상태입니다. 무명, 무명, 어리석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무명이 사라지겠죠. 무명은 어리석음. 행은 업이라고 합니다. 업.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 그다음에 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업식.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몸과 말과 에너지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에너지의 정보, 그 정보의 에너지를 다 담고 있는 그 근원적인 그 우리 업의 정보 창고를 식, 업식이라고 합니다. 식. 그다음 명색의 명자는 정신적인 작용을 뜻하고요. 색. 명색할 때 색은 육체적인 작용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유깁. 유깁은
뭐 학자마다 썰이 다르지만 흔히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육군할 때 육입이라고 합니다. 안이비설신이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촉은 접촉하는 거예요. 어떠한 눈으로 색과 접촉하고 귀로 소리와 접촉하고 코로 냄새와 접촉하고 혀로 맛과 접촉하고 몸으로 어떠한 대상과 접촉하는 거. 그래서 이걸 촉이라고 합니다. 접촉. 그 촉에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을 수라고 합니다. 수. 그 수, 좋은 느낌, 싫은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애라고 합니다. 애. 집착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 애가 더 강하고 더 끈적거리고 더 강력한 집착으로 변하면 취라고 부릅니다. 취, 가질 취. 그러니까 애취 할 때 애는 좀 약한 집착이고요. 취는 강한 집착이 되는 거예요. 유, 유는 있을 유자인데 유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 그 다음에 생, 생은 태어나고 노사, 노사는 늙고 죽는다.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게 12연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한번 사유하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완전한 깨달음의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찰하신 법이 바로 이 연기법, 12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예,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또 12연기법을 깨달으셨다. 12연기법을 관찰하셨다.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 늙고 병듦이 생기고 무명을 소멸하면, 무명이 사라지면 태어나고 늙고 병듦도 사라진다. 이러한 12연기법에 무라고 되어 있어요. 무무명, 무무명, 무띠고 무명, 무명도 없고 역 또한 무무명진,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내지 나아가, 내지는 그냥 나아가,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나아가 무노사, 노사 늙고 죽음도 없고 역 또한 무노사지 늙고 죽음이 진, 다할진, 다함도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12연기법 무명에서부터 생노사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하는 것도 없으며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다. 왜 없다고 했을까요? 무명에서 생노사에 이르기까지 그 12연기법이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법공이에요. 지법, 모든 존재와 대상, 가르침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바라보는 이른바 법공의 경지입니다. 법공. 이제 대승불교 공부하다 보면 법공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공, 법공. 아공. 아공이라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법공이라는 것은 존재와 대상, 나아가 가르침, 깨달음이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강경에서 명쾌하게 나오죠. 아라한을 아라한이라고 하면 아라한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아라한을 아라한이라고 한다면 아라한이 아니옵니다. 등등의 뭐뭐이겠느냐? 아니옵니다. 뭐뭐이겠는가? 아니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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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부정의 논리가 금강경에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완전한 무집착. 그래서 여기서는 12연기법이라는 무명에서 노사와 무명이 다하면 노사도 다한다라는 12연기법조차도 무, 없을 무, 고정된 실체가 없다. 집착할 바가 없다.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법공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이걸 절대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제가 반야심경에 대한 책이나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다들 이걸 그냥 내 아르마리로 내 지식으로만 막 이렇게 따지고 물고 재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전에서 말하는 사전적 정의, 그 용어와 단어의 뜻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되 지금 반야심경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깨달음의 내용은 철저하게 번뇌망상이 사라진 깨달은 자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무명, 행, 식, 명세,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와 같은 12연기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집착할 바가 없다라는 그런 완전한 깨달은 자 입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경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는 사성제를 뜻합니다. 사성제, 초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를 무고진멸도. 자,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 고, 모든 것은 괴로움, 불만족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괴로움이요 불만족이다. 그러니까 괴롭고 불만족이기 때문에 수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라고 합니다. 스님, 왜 괴로움을 거룩한 진리라고 해요?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성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집, 집이라는 것은 여기서 집은 모일 집, 일어날 집이라는 뜻이에요. 모이다, 일어나다. 무슨 뜻이냐? 앞에 고성제, 고, 괴로울 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괴로움이 모이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집성제는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성제,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성제, 모든 것은 괴로움이고 집, 일어날 집, 모일 집,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괴로움이 모이는 원인이 무엇이냐, 갈, 애, 목마를 갈, 애착할 애.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무언가에 막 애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욕망, 집착을 뜻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그 욕망, 중생의 그 근원적인 욕망과 집착이 이러한 윤회의 고통, 윤회의 괴로움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삼독,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탐진치 삼독의 힘에 의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온갖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멸, 소멸의 거룩한 진리, 멸. 이 욕망, 번뇌, 망상, 갈래,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면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진 영원한 행복의 경지, 열반, 니르바나를 얻게 된다. 열반,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불이 꺼지다란 뜻이에요. 탐욕의 불이 꺼지고 성냄의 불이 꺼지고 어리석음의 불이 꺼지다.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지다. 모든 번뇌의 불이 꺼졌을 때 완전한 행복의 깨달음의 경지,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열반을 죽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인데 열반의 원래 뜻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번뇌망상, 모든 욕망, 모든 탐진치, 그런 모든 번뇌망상의 독이
완전히 사라진 깨달음의 경지를 열반,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의 길, 그게 바로 여덟 가지의 길, 도성제라고 부릅니다. 도성제, 팔정도, 도성제, 도의 거룩한 진리. 그래서 도성제,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업, 정업, 정명, 정정짐, 정념, 정정하는 여덟 가지의 거룩한 길, 팔정도로서 우리는 모든 번뇌망상을 소멸하고 열반에 이를 수가 있다. 이게 초기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고진멸도 사성제의 대략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성제, 고진멸도, 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집,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 욕망, 갈애이다. 멸, 이 욕망, 집착, 갈애, 번뇌를 다 소멸하면 열반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 다음에 도, 그 열반의 깨달음을 이루는 여덟 가지의 길, 팔정도.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진멸도도 무, 고진멸도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의 비유를 들면 뗏못을 타고 강을 건너서 섬에 도착했으면 뗏못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바다를 건널 때는 뗏못이 필요했지만 바다를 건너서 섬에 도착했으면 뗏못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다. 그와 같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이 모든 가르침도 저 열반이라는 저 깨달음의 섬에 도착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 그 가르침조차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라는 이 가르침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집착할 것이 없고 다만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하기 위한 뗏목과 같다라는 그런 법공,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반야사상의 그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다. 아니, 우리가 불교가 지혜의 종교고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인데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대요. 아니, 불교가 지혜 종교인데 지혜가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왜 부처님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반야심경에서 하시죠? 그렇죠. 금강경에 이미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반야심경의 내용이 훨씬 잘 들어오고 반야심경을 깊이 공부하면 금강경이 훨씬 더 잘 이해된다. 서로가 깊은 사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아라한을 아라한이라고 하면 아라한이겠느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는데 진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실제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겠느냐. 열애가 깨달음의 법을 중생들에게 설했는데 열애가 설한 법이 진짜 실제로 진짜 법이겠느냐. 그때마다 수보리 존재가 뭐라고 하죠?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이름에서 아라한일 뿐입니다. 이름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일 뿐입니다. 이름에서 설법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자꾸 아니라고 했을까요? 무집착.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 한 생각조차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미세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것조차도 완전히 딱 내려놨을 때 그게 진짜 말로써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무지역무두 지혜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습니다. 금강경 논리로 말하면 지혜를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이름하여 지혜일 뿐입니다. 얻은 것을 얻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얻은 게 아닙니다. 얻은 것이 아니라 이름하여 얻은 것이라고 할 뿐입니다. 라는 금강경 논리가 반야심경 밑바닥에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영무도 지혜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다. 지혜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고 얻었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다. 이른바 완전한 무집착, 완전한 무집착, 완전한 자유자재, 완전한 자유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이 시고 이런 까닭에 공중 공 가운데는 무 색수상행시 온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고 무 안입이 설시니 육근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고 무 색성향 미초뻐 육경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고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안계에서 의식계 이르기까지 육군, 육경, 그리고 앞에서 설명됐던 육식, 그래서 18계라고 했죠. 안계에서 의식계 이르기까지 이 18계에도 18계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다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일 뿐이다. 그 연기법 속에는 이것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그거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망상일 뿐이다. 나아가 무 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앞에서 설명드렸던 무명에서 생노사에 이르기까지 12연기법과 무명이 다하면 무명진 무명이 다하면 태어나고 늙고 죽음이 다한다 노사진 무명이 다하면 노사 늙고 죽음이 다한다라는 이런 12연기법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인 고진멸도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섬에 도착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을 뿐이다. 무지영무드 지혜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또한 무득 어둠도 없다.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모든 것이 연기법일 뿐 모든 존재를 만들어낸 이 연기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 그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게 하는 그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그게 화두입니다, 여러분. 그게 화두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책에서 본 불교 교리적인 내용들로 뭐 꿰어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느낀 바에는 그런 것들은 결국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체험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게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게 하는 그것은 누가 만들었냐? 그게 바로 화두입니다. 이 목고 이게 무슨 뜻인고 라는 마지막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바로 화두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소득고, 자, 우리가 한문 문법에서 써이자 이 무소득고 이자랑 뒤에 까닭고자 고, 그러니까 앞에 이자랑 뒤에 고자가 남아요. 뭐뭐인 까닭에 라는 뜻이에요. 그 한문 문법으로 뭐뭐인 까닭에. 그러니까 이 무소득고 하면 무소득인 까닭에. 무소득이 뭐죠? 얻은 바가 없는 까닭에. 얻은 바가 없어요. 여러분, 금강경에서 무언가 내가 깨달았다, 얻었다라고 하면 진짜 깨달은 게 아니고 진짜 얻은 게 아니다라고 금강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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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집착, 무집착, 무집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깨달은 사람, 정말 얻은 사람은 얻은 바가 없어요. 깨달았다라는 집착도, 무언가 얻었다라는 그 자그마한 집착조차도 다 사라진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무소득이에요. 이 무소득고 얻은 바가 없는 까닭에 최고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 경지. 얻은 바가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 보리살타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보살은,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라 밀다고,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하는 까닭에, 의지가 의지할 일자입니다. 보리살타는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해요. 반야바라 밀다. 반야바라 밀다는 지혜의 완성. 이 반야의 깨달음을 의지해요. 우리 중생들은 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사랑에 의지하고, 욕망에 의지하고, 그러한 것들에 의지하지만, 보리살타는 오직 깨달음, 반야, 지혜, 공. 오직 이 깨달음의 지혜, 깨달음의 반야 지혜. 보리살타는 깨달음의 반야 지혜인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하는 까닭에 심무가예. 심, 마음의 무가예. 가예는 걸리다 라는 뜻이에요. 막히다, 걸리다. 심무가예.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가예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무유공포, 무유, 없을 무, 있을 유, 무유가 같이 붙어 있으면,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예, 있는 것이 없다. 한마디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유공포했으니까 뭐가 없다? 공포가 없다. 더 이상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닥쳐도, 눈앞에 지옥이 펼쳐져도, 세상이 다 무너지고 우주가 불타올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아무런 집착이 없는 완전한, 걸림없는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으니 원리전도몽상. 원리, 멀원, 떠날리. 멀리 떠났다, 멀리 벗어났다. 원리, 멀리 벗어났다. 어디에서? 전도 몽상. 전도는 거꾸러졌다라는 뜻이에요. 넘어졌다, 거꾸러졌다. 그걸 전도라고 하고, 몽상은 꿈 같은 생각, 망상을 뜻해요. 망상. 우리 중생은 다 꿈을 꾸고 있어요. 너무나 깊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게 꿈인 줄도 모르고 진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죠. 25년 전에 나온 영화 같아요. 25년 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매트릭스가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고 정말 그냥 우연히 봤는데, 이게 불교구나. 매트릭스 다 웬만하면 보셨죠. 컴퓨터가 만들어놓은 환상의 세계, 컴퓨터가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가상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몽상이에요. 꿈인데 꿈인 줄 모르고 꿈속에서 사는 세상. 이게 몽상이에요. 전도 몽상. 착각과 망상으로 거꾸러진 이 꿈과 같은 이 생각, 이 번뇌 망상에서 원리, 멀리 벗어나 구경 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다.
구경, 완전한 열반,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보리살타는 반야바람이다. 깨달음의 반야지혜를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서 모든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원리 전도 몽상, 거꾸러진 허망한 꿈과 같은 생각에서 멀리 벗어나 구경 열반,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삼세제불,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제불, 모두제, 부처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의 반야바라 밀다고, 반야바라 밀다, 깨달음의 반야지혜를 의지하는 까닭으로 득, 얻을 득, 무엇을 얻으셨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불러요.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 아라한도 깨닫지 못했고 아직 저 수행하고 있는 보살들도 깨닫지 못한 오로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래서 앞에서 보리살타는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하는 까닭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그런 거꾸러진 꿈과 같은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 구경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한 보살은 성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살이 성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살이 반야바라 밀다를 완성한 까닭으로 성불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하셨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지만 여기에선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한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생각조차, 무언가를 얻었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 무집착의 깨달음의 경지를 여러분들이 꼭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로써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나옵니다. 고지, 고자가 그러므로란 뜻이에요. 지자는 알지자, 고지 하면 그러므로 알아라,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반야바라 밀다는, 반야바라 밀다는 시, 시는 가리키는 지시사라고 했죠. 시, 반야바라 밀다는 시, 이것은 대신주, 크고 신비한 주문이며 시, 대명주, 이것은 크고 밝은 주문이며 시, 무상주, 이것은 무상, 위없는 주문이며 시, 무등등주, 무등등, 무등등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라는 그런 단어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한문식 표현이 무등등이에요. 비슷한 게 없다, 비등비등 같은 것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 무등등주 하면 이것은 반야바라밀다, 이것은 무등등주,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다. 최상의, 최고의,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능, 능이, 능이는 뭐뭐 할 수 있는 혹은 잘하다란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는 혹은 잘하다. 제, 없앨 제, 제거하다 제. 일체고, 일체는 모든이란 뜻이고
고는 괴로울 고자죠. 모든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고 진실불허 진실하여 안입을 헛될 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이 바냐바라 밀다는 모든 괴로움을 제거하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무엇이? 바냐바라 밀다가 고설 그러므로 설 설하노라 말하노라 바냐바라 밀다주 고설 바냐바라 밀다주 그러므로 바냐바라 밀다 주문을 설하노라 즉설 주왈 즉 주문을 설하여 말하노니 즉 곧즉자 설 말씀 설 주문주 말하되왈 그러니까 곧 주문을 설하여 말하노니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하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갓대 갓대 파라 갓대 파라상 갓대 보디스바하 산스크리트어 주문을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요 주문만큼은 특별히 이견의 여지가 없이 똑같이 해석하고 번역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는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갓대 갓대 파라 갓대 파라상 갓대 보디스바 갓대 갓대는 가자라는 뜻이래요. 가자 갓대 그러니까 갔다는 뜻이에요. 정말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갔다란 뜻이에요. 가자 갓대 갓대 가자 가자 파라 갓대 파라는 어서란 뜻이에요. 빨리 어서 파라 갓대 빨리 가자 갓대 갓대 파라 갓대 가자 가자 어서 가자 파라상 갓대 파라 어서 상은 함께란 뜻이야. 함께 파라상 하면 어서 함께 갓대 가자 갓대 갓대 파라 갓대 파라상 갓대 보디 깨달음이란 뜻이야. 보디 깨달음 스바하 스바는 이루어지다.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갓대 갓대 파라 갓대 파라상 갓대 보디스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어서 함께 가자 보디 깨달으며 이루어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야심경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제가 정말 후라이팬에 콩 볶듯이 굵직굵직한 흐름만 짚어드렸는데 제가 항상 반야심경을 자주자주 한글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음미를 많이 해요. 반야심경을 사유하고 음미할 때마다 그 심오한 그런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정말 찬탄하고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그리고 큰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야심경은 정말 최상의 그런 반야지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러한 경전입니다. 이번 한 번의 강의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자꾸 외우고 음미하고 사유하고 사유하고 음미하고 외우면서 강의 듣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반야심경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점점 더 아 반야심경을 이런 관점에서 또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아 반야심경의 이와 같은 무궁무진한 뜻들이 요 짧은 문장에 곳곳에 숨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진리의 희열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이로써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우리 한국의 불자라면 반드시 외우고 독송해야 할 가장 기초가 되는 경전입니다.
늘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고 늘 여러분들 삶에 좋은 일이 가득하시고 항상 부지런히 꾸준히 수행하는 불자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다 함께 성불하기를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하옵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